현재 영업하고 있냐, 봉주로? 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왕뚜껑 6,000원에 판다고. 김치도 안 준다고. 안녕하세요. 태양바람입니다. 오늘은 마음이 좀 먹먹합니다. 왜냐면 경매가 나왔다고 와서 보니까 그 왕년에 그 유명한 봉주루 카페를 나오게 됐어요. 그 봉주루 카페에 써있는 그 강가에서라는 시를 한번 제가 몇 글자만 낭독해 보겠습니다. 이슬비 젖는 날엔 봉주루를 향합니다. 기꺼이 타오르다 죽어도 좋을 만큼 생금한 영원한 그런 모닥불 보입니다. 팔당호 살구양 같은 그런 사람 만납니다. 마음이 왜 먹먹하냐 하면 경매인으로서 물건을 사러 왔는데 그 옛날에 그 추억이 화려했던 이 카페가 지금은 좀 약간은 쓸쓸하네요. 몇 번의 폐업을 거쳐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불법 영업이라고 해요. 뭐 한때는 1년에 1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다가 지금은 좀 한가한 모습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걸 치유해야 되는가도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건 그렇고요. 일단 하여튼 보면은 땅은 795평이에요. 그린벨트예요. 한마디로. 가격은 10억인데 그린벨트에다 영업을 하는 건 아마 제한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커피 이런 거 파는 건 상관없는데 여기서는 아마 음식을 만들어서 팔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당국하고 당연히 마찰이 일어났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화려한 시절이 가고 지금은 불법 영업이라는 그런 낙인을 찍혀서 영업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걸 좀 건전하게 살리는 방법은 없을까? 제가 물가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아,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는 대지가 한 200평 껴 있어요. 그린벨트에서도 대지에서는 사람이 살 수 있거든요. 건축을 할 수가 있고. 근데 그게 1971년 걸 기준으로 대지가 돼야 됩니다. 그 전에 돼 있어야 돼요. 그 후는 대지가 되기가 힘듭니다. 어렵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여기 있는 대지는 저 집이 저 있는데 저 집은 1971년 전에 대지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에 본래 지목이 있었겠죠. 자연녹지일 거로 추정합니다만 사무실 가서 확인해 보겠지만 자연녹지는 건폐율은 20%예요. 그 다음에 그린벨트 내 자연녹지에서는 행위 제한이 당연히 있습니다. 음식점을 하면 안 되는데 아마 이 봉주루에서는 음식점을 하다가 무리하게 하다가 물론 한때는 100억까지 올렸지만 폭탄을 맞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주인의 의지가 담긴 글귀가 저 안에 있더라고요. 시즌스 1982년 그동안 성원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봉주루는 끝까지 살아남겠다. 성원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보니까 더욱더 우리가 경매인으로서 어떻게 될까를 망설여지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걸 다 사서 이걸 다 건전하게 살리는 방법도 또 봉주루를 이어가는 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생각할 때가 좀 별도로 해보겠지만 그다음에 봉주루는 옆에 강을 끼고 있어요. 강폭이 뭐 한 500m 돼 보이죠. 500m도 넘어 보입니다. 넓은 강을 끼고 있는 관계로 유명해졌고 또 데이트, 남녀의 데이트 장소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데이트 코스였다고 합니다. 저는 못 와봤네요. 저는 청춘이 지나서 여기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오늘도 보니까 많은 가족들이 나와서 즐기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주인 아주머니의 모습도 좀 애잔해 보여요. 혹시 봉주로를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다시 추억 삼아 놀러 가 보십시오. 좋긴 좋군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런가 너무 좋습니다. 비 오는 날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저 시에 보니까 그 비 오는 날의 묘사가 되어 있는데 비 오는 날은 더 고즈넉하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가치는 땅값의 가치를 보면 안 되죠. 여기는 이름값 또는 절경이 있는 강가의 그 값 그걸 따져서 가격을 매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나왔어요. 토요일 날 상황 좀 보려고 뒤에 그 저택이 있거든요. 그 저택 좀 한번 보러 가려고 왔습니다. 오솔길을 통해서 한번 이제 추억을 상기하면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가시죠. 쓸쓸한 뒷길이네. 이렇지 않았죠? 여기 화려했었죠? 아, 여기는 그대로 남아있네요. 여기는 그대로 남아있네. 화려했던 봉주루 옛날 뒤안길이지요. 아, 내가 이걸 우리가 이걸 취하게 된다면은 저기 앉아서 바깥을 보니까 물이 좀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 1층은 1층은 띄워놓고 2층, 3층 필로티구조로해서 2층, 3층에다 건물을 짓고 오히려 1층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자연스럽게 꾸며가지고 나무, 꽃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1, 2, 3층을 쓸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나중에 이것까지 이것도 몇 번 물건도 나왔죠.
다른 거 한 거예요, 이건. 270평만. 요것도 나중에 우리가 좀 싸지면 구해서 같이 합작으로 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건물은 잘 지은 거예요, 오래됐지만. 조금만 수선을 하면은 훌륭한 작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뭘 할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 전통 차를 판다든가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기서부터 저 쭉 해서 이만큼 다 나온 거죠. 저 끝까지. 이분들이 그 옛날 잘 나가던 시절에는 뭐 연간 100억 정도를 팔았다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이걸 우리가 하면, 하게 되면은 옛날보다 더 화려한 봉조를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등을 해서 낙찰 받으면 내 그 마무리 지어서 동영상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봉주, 봉주를 아시죠? 1980년도부터 90년도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카페로 소문난 곳이죠. 저는 그 당시에 못 가봤습니다만 내 아는 사람은 여러 번 갔다 오더라고. 그럼 그렇게 여러 번 갔냐? 좋냐 했더니 좋은 게 아니라 여자친구가 바뀔 때마다 자랑삼아 갔다고. 여자친구가 많이 바뀌었던 모양이야. 그러잖아, 오늘 할 얘기가 그게 아니라 그 봉주류의 옛날 그 멋있는 추억들이 지금 생각해보면은 너무 아쉽긴 하죠. 하지만 요 사이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영업을 그 하면 안 되는 곳이라고 해요. 거기에 수도, 상수도 보호구역에다가 수질특별대책지역이거든요. 1급일 겁니다, 아마. 그러면 거기서는 커피까지는 팔아요. 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음식을 할 수는 없거든요. 옛날에 봉주류가 전성시대에는 음식을 팔았거든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불법이었다는 거예요, 불법. 그래서 벌금을 3억 4천인가 이렇게 내고 불법 영업하다가 결국은 철거까지 당한 그런 입장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운 건 거기를 다시 옛날의 봉주류 같은 것을 쇄신해야 되겠는데 요새 소문 들어보면 뭐 왕뚜껑? 라면 그걸 뭐 6,000원씩 받고 김치도 안 준다고 그러는 소문이에요. 난 보진 못했는데 나도 두 번이나 갔었잖아요. 갔는데 그 당시 난 고구마 사 먹어봐서 그 자세한 건 몰랐는데 요새 그 유튜브에 보니까 왕뚜껑 6,000원에 김치 안 준다 막 이러면서 원망들을 하는데 그렇게 해갖고 봉주류가 다시 쇄신을 할 수가 없죠. 오히려 잘해줘야지 성의껏 해줘야 소문이 나는 거 아니에요. 경친 좋잖아요. 그래도 이게 변경되더니 못했는데 자 법을 좀 말씀드리면은 1971년도에서 72년도 우리나라에서 그린벨트를 지정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있는 대지는 건축을 할 수 있죠. 또는 대지가 아니다 하더라도 집이나 건물이 있으면 그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정축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된 건지 1976년에 허가가 났는데 그것도 임시 허가, 즉 한바집으로 허가 났다는 그 정보를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해갖고 그걸 빌미로 해서 먹는 음식 장사를 시작했던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다가 너무 잘 되니까 막 늘려간 거야. 그래서 허가 내기는 24.7 정도로 허가를 받았는데 임시 허가 받았는데 5,000제곱미터까지 확장을 하면서 불법으로 찍히기 시작한 거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그땐 그랬다 하더라도 그땐 법도 좀 약했고 지금은 안 됩니다. 특별하게 해주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임시로 해주는 경우와 그다음에 그 주민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는 특별하게 또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공적인 일을 도모할 때는 또 허가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는 거 외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불법인 거는 구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수질 대책 지역이잖아요. 상수원 보호 지역이고. 그러니까 커피만 팔고 차라리 그 인근에 그린벨트를 바로 벗어나 가까운 데다가 터를 하나 얻거나 건물을 하나 사서 거기서 빵 같은 거를 제조를 맛있게 해서 거기서 그렇게 정식으로 할 생각을 해야지 그 안에서 잠깐만 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지금이라도 주인이 이걸 다시 살리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다는 거야. 그러면 뭐야 정성이 들어가고 오는 사람한테 혜택을 잠깐만 주면 어느 날 너 봉주를 알지? 어 알아. 거기서 저 주인이 굉장히 친절해. 가면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줘. 이런 소리가 들리면 아 다 가보고 싶다 이렇게 되는데 야 거기 개판이야. 김치도 안 주고 6,000원 받아. 그래 봐. 누가 오겠어. 옛날의 명성을 살리려면 옛날보다 더 잘해야지. 그지? 그게 그거밖에 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시나 군에서 볼 때도 그 카페가 막 오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혜택을 주는 곳이냐 아니면 나쁜 소문만 도는 곳이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서 시를 설득해야지 억지로 자꾸만 하려고 때를 쓰거나 불법, 편법을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공이라는 건 좋은 방법과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게 최고예요.
불법으로 해갖고 성공한 사람이 일시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원장님은 이게 다시 물건이 나온다면 입찰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지금은 좀 마음이 바뀌어갖고 안목을 좀 달리합니다. 별로 그렇게 저거하지 않아요. 애착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한 번 오염된 거는 씻기가 매우 어려워. 걸레가 뭐 행주됩니까? 빨아봤자. 그래서 나는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애착이 없다. 그리고 지금은 더 좋은 데가 많잖아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네, 좋은 데가 많아서 이제는 단념하겠습니다. 그 뒤에 한옥 집은 진짜 잘 지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데서 전통차집 같은 거 요즘에 유행 많이 하거든요. 아, 전. 네. 전통차집은 그냥 차를 우려서 주는 건데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아, 우려서 하는 건 돼요? 아까 떠먹으라는데. 네. 우려놓고 떠먹으면 되잖아요. 아, 치사, 구차하고 치사해서 안 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끝났어요? 아, 네. 항상 마음을 감독이 지는 거니까 뭐.